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에 수강 중인 최준태입니다. 저는 커루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앱에서는 비동기 방식을 활용해야 할까요? 위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경우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하는데 동기 방식이기에 그동안 메인 스레드는 기다리게 되고 차단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메인 스레드를 차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인 스레드는 UI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단일 스레드입니다. 또한 모든 클릭 핸들러와 기타 UI 콜백을 호출하는 스레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려면 원활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앱이 눈에 띄는 일시중지 없이 사용자에게 표시되도록 하려면 메인 스레드는 대략 16ms마다 화면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대규모 JSON 데이터세트 구문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쓰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등 많은 일반적인 작업은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기본 스레드에서 이와 같은 코드를 호출하면 앱이 일시중지되거나 끊기거나 심지어 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레드를 너무 오랫동안 차단하면 앱이 충돌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응답하지 않은 대화 상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동기 방식이 있는데 먼저 콜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은 안드로이드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콜백은 어떤 언어에나 있는 개념이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개발자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콜백을 사용하다 보면 누구나 소위 말하는 콜백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콜백 지옥이란 연계된 비동기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경우, 콜백이 계속 중첩되어서 인덴트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괄호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 콜백 예시를 통해서도 find user, update salary, notify의 기능을 수행하려 하는데도 인덴트가 무수히 쌓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igh order function입니다. 콜백 패턴의 또 다른 문제는 비동기 작업의 완료를 알기 위해서 리스너를 만들어 두고 해당 리스너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틀린을 사용하신다면 high order function을 사용해서 리스너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바로 결과를 가져오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콜백 지옥의 문제인 중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RX 자바입니다. RX라는 개념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뿐만 아니라 iOS 웹 개발자들도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바스크립트 ES6에서 소개된 프라미스 패턴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RX 자바를 사용하면서 콜백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작업들을 체이닝 하면서 순차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루틴입니다. 코루틴을 통해서 RX 자바로 콜백 지옥을 벗어나고 자바스크립트 EX7에서 소개된 Async Await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루틴의 비동기 함수는 동기 함수처럼 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예시처럼 주어진 요구사항이었던 내용을 그대로 써내려가듯이 직관적으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메인 스레드를 차단하지 않고 장기 실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한 가지 패턴은 콜백입니다. 콜백을 사용하면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장기 실행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콜백이 호출되어 메인 스레드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코루틴을 사용하여 콜백 제거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백은 훌륭한 패턴이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콜백을 많이 사용하는 코드는 읽기 어렵고 추론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콜백은 예외와 같은 일부 언어 기능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코틀린 코루틴을 사용하면 콜백 기반 코드를 순차 코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작성된 코드는 일반적으로 읽기가 더 쉽고 예외와 같은 언어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똑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장기 실행 작업에서 결과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코드에서는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키워드는 서스펜드 코루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또는 함수 유형을 표시하는 코틀린의 방식입니다. 코루틴이 표시된 함수를 호출하면 서스펜드 해당 함수가 일반 함수 호출처럼 반환될 때까지 차단하는 대신 결과가 준비될 때까지 실행을 일시 중지한 다음 결과와 함께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시 중지된 동안 실행 중인 스레드의 차단을 해제하여 다른 함수나 코루틴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코드에서는 데이터 니디드와 네트워크 리퀘스트 모두 서스펜드 함수입니다. 코루틴이 onData needed를 실행할 때 일반 함수와는 조금 다르게 동작합니다. 먼저 데이터 니디드가 메인 스레드 위에서 실행되다가 네트워크 리퀘스트의 함수를 실행하게 될 때 현재 상태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리퀘스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네트워크 요청을 한 후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메인 스레드는 UI 이벤트를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